자, 이 지역의 음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90에서 95%는 식물성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곡물 중심의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식사, 한식 식사를 한 뒤에 시원한 과일을 먹는 식후 과일 디저트 습관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입안을 좀 맑게 하고 달콤하니까 식후에 꼭 과일을 드시는데요. 자,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과일의 좋은 효과를 절대로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장기화된 습관일 경우에는 가스가 차고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자제해 주시고 이 과일을 순서만 바꾸면 굉장히 약이 되는데요. 식전에 또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몸이 달라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모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유지의 식사를 하셨던 분이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꾼 뒤에는 너무 속이 편해요, 피곤이 줄었어요, 눈이 맑아요, 어깨가 가벼워요, 소화가 잘 돼요, 화장실에 잘 가요, 피부가 맑아져요, 아주 좋은 그 효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침 공복에는요, 우리가 좀 몸에서 화장실도 가고 독소를 내보내는,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드셨던 과일을 아침으로만 바꿔도 또는 식전으로만 바꿔도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식후에 드실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식사 중에 밥도 먹고 뭐 나물, 김치, 다양한 고기,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식후에 당 성분과 수분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과일을 또 드시게 되면 식사 중에 드셨던 이 음식과 식후 과일 성분이 섞여서 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 섭취는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잠깐 입이 뭐 깔끔한 정도로만 효과가 있지 우리 몸에는 오히려 더 소화를 방해하고 소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만 살짝 바꿔서 식전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효소도 공급이 되죠. 소화도 더 잘 되죠. 또 식사의 전반적인 양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식후 과일이 아니라 식전 과일, 아침 공복 과일입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보셔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에는 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는 철이 녹슨다 할 때 산소 반응에 의해서 철이 녹스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도 그렇게 녹스냐, 우리 몸이 철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산소를 늘 필요로 하잖아요. 산소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부분과 또 2% 정도는 화성산소로 바뀝니다. 예, 산소가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활성산소로 바뀌는데요. 당연히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또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문제는 활성산소양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이 전자를 잃어서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세포막이나 세포 DNA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인체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뭐 심혈관 질환이나 알레르기나 암이나 다양한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또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더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 몸에 이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정보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내용도 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정보를 소실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유전학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DNA가 문제다, DNA 뭐 돌연변이설로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았는데요. 그보다는 유전학의 또 다른 요인, 후성 유전체에 의해서 질병이 걸리는 것으로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는 그대로이지만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DNA 메틸화라고 하는데요. DNA 메틸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유전자가 잘못된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거죠. 암세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성 유전학적 정보라는 것은 음식이나 스트레스,
뭐 나쁜 공기, 나쁜 물, 이런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후손 유전학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고 바꾸는 것이 또 활성산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이었던 댄 피트너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블루존은 현재는 6개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일본의 오키나와, 최근에는 싱가포르까지 평균 수명이 35년이 연장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음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90에서 95%는 식물성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식단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도 마치 우리 거의 뭐 쌀밥 먹고 한식 먹으면 다 식물성이잖아요, 대부분.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곡물 중심의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나 올리브 오일 이런 식물성 음식이 많았고 흰 쌀밥이나 그런 곡식 위주 식사가 아니라 자연의 과일, 채소, 씨앗류, 견과류를 통한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이 자색 고구마를 무려 식단의 67%나 먹고 있었는데요. 일반인 고구마보다 자색 고구마는 좀 더 혈당 상승이 느리고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감귤류, 시쿠와사라는 감귤류 과일을 먹었고 또 채소 중에는 또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고야, 여주라고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뭐 쓴 멜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이 오키나와 섬이잖아요. 해주류인 우미부도라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이 우미부도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한때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후코이단 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칼슘이나 뭐 철분 이런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도 맑게 해주고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모주쿠라는 갈조류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치면 김 같은 그런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키나와에서는 100% 식물식은 아니었고요. 하루에 육류를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0에서 50g, 굉장히 소량이죠. 이것을 그것도 굽지 않은 수육의 형태로 돼지고기를 약간씩 섭취합니다. 제가 이 40g을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모유 비율을 요즘은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모유에 있는 단백질 함유량과 비슷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수 마을에서는 90에서 95% 정도는 거의 식물식이고 좋은 기름을 꼭 같이 섭취하고 있고 또 콩류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